선선한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가수 이수영 씨의 전국 투어 네. 콘서트 소식인데요. 이 발라드 여왕답게 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아주 팬들의 오감을 자극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수영 씨의 노래는 정말 이렇게 시원한 바람 불기 시작하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럼요. 애절한 네. 목소리도 그렇고요. 자, 이수영 씨가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콘서트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콘서트 연습 현장에 이선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듣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따뜻한 목소리. 발라드의 여왕 이수영이 야심차게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티엔 스타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이수영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감 있게 내보인 브랜드 공연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많이. 예, 저도 이제 거기에 발맞추어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직 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수영 이름 내걸고 좋은 공연, 단독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 콘서트를 전에 매진으로 마친 이수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발라드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을만한데요. 이번에도 관객 한 사람 한 사람과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음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음악적인 부분들이 다일 수 있지만 그 음악을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른 거니까요. 제가 이번에는 좀 재미있게 구성을 더 많이 해봤어요. 그동안에 뭐 공연 오셨던 분들 저의 파격적인 모습이나 또 그런 모습들 보시고 뭔가 소스를 얻어 가셨을 텐데 이번에는 그것의 어떤 종합판들을 저의 힘도 그리고 또 다른 게스트분들의 힘들도 빌어서 전체 엔터테인먼트적인 전체적인 것들을 총체적으로 무대에 올릴 생각이에요. 그동안 공연에서도 사실 연기 아닌 연기를 살짝쿵 해보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따로 연극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셔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한 묘사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인공도 되었다가 조연도 되었다가 함께 이렇게 같이 호흡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연 보러 오셨다가 약간의 뮤지컬을 보시는 듯한 느낌들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다채로운 공연의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영은 콘서트에서 선보일 비장의 무기를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는데요. 그걸 다 말씀드리면은 공연에 안 오시기 때문에 신곡은 철저히 비밀에 봉인돼 있고 이것 역시 공연 오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전국 투어 콘서트 준비에 오는 15일에 발표되는 새 앨범 작업까지 눈에 띄는 활동은 없지만 이수영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시작하는 공연인 만큼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이 시작이고요. 잘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준비를 했고 이제 더 스토리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수영 공연이 시작되는 건데 1회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돼서 성황리에 끝나서 다음번 공연에도 뭐 더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만 노래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힘든 스케줄이긴 하지만 그동안 사실 제가 한 10개월가량 쉬었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운동하고 보약도 먹고 많이 비축해 둔 것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열심히 하고 주위 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크게 힘든지 모르고 하고 있어요. 날씨가 이제 쌀쌀해졌죠? 네, 이수영 돌아올 시간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드디어 제가 한 1년 반 만에 공연 이수영 더 스토리라는 공연 하고요. 공연장에서 제가 그동안 쉬면서 또 많이 겪었던 것들, 저의 사랑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사랑 이야기 함께 나눌 거고요. 공연장 안에서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니까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10월 15일 날 음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앨범에 실린 노래에서 예전 히트곡, 그리고 이수영이 선보이는 모노드라마까지 다양한 모습을 준비 중인 이수영. 이수영 브랜드 콘서트 더 스토리는 다음 달 2일 서울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YTN 스타 이선영입니다.